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매년 12월 말이 되면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그저 열 냉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상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마학관에 태어나셔서 말구이에 누이셨습니다. 스스로 낳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찬바람을 막아주고 태어나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시고 마구간에서 바람이 싱숭 새들어오고 냄새가 나는 그 누추한 곳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섬김,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하던 스가랴 선자가 예언한 것 같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앞뒤로 호위 군사를 세우고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구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돌보지 않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침례원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는 맨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은 섬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요복음 13장 4절과 6절은 설명합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만왕의 왕으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마지막 가르침은 당시 하인들이 하는, 하인들이 주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에 묻은 먼지를 대야를 갖다 발을 씻어드리는 것으로 주인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으로 제자를 섬기시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어 내려가는데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꼭 신분증과 탑승권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이 수행하고 섰다가 신분증 주세요 하니까 너 나 누구지 몰라? 이빨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보안요원이 그래도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내 이름 뭐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이 보안요원은 신분증 보이지 않으시면 비행기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지르다가 안 태워주니까 지갑 꺼내고 봤지? 하고, 아닙니다. 그 신분증 꺼내주세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옆에 수행원이 아유, 의원님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비행기 타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승객들이 뒤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나?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야,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보안요원한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배지 안 보여? 너네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비행기를 타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얼굴이 뻘겋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두고 보자고 이름 적어놓으라고. 아, 참 어떻게 저런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힘없는 종업원을 야단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진상이라 하더라고요. 진상. 추운 겨울에 무거운 상자를 옮겨 힘들게 일하는 택배기사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내 회사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교회 오면서 교회 경비원들에게,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만에 하나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만 하지 말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절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각자 너무나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요나처럼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큰 감동을 전해준 한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테이트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독삼을 만나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한국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너도 같이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자익은 본래 경남 남해 섬에서 고아로 생활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육지로 나가 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배 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제발 육지까지 좀 태워주셔서 육지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배 선장이 그를 태워서 육지로 내려주니까 계속 길을 걸으면서 주막에 다다르면 거기서 잔심하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침식을 해결했습니다. 걸어 전라북도 남원까지 왔고 여러 집을 돌다가 전주를 지나서 김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라도는 인심이 아주 좋아서 나그네들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곳을 찾다가 1897년 17살 나이로 이 조독삼 이 집에 이분 집에 와서 선생님 저 밥 좀 먹여주세요. 너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머슴을 일하면서 나를 좀 도와라. 그래서 이 조독삼의 머슴이 됩니다. 이 조독삼 이분은 마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잘 돌봐주고 좋은 처녀도 만나 결혼도 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독삼 이자익 두 사람이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님이 됩니다. 그러나서 영수가 됩니다. 영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장로교 없는 제도인데 그냥 요즘 안수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년 후에 교회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조독삼 당시 그 주인은
41살이었고 그 집 머슴 이자액은 26살로 15살 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두 분 다 장로 후보로 나가게 됐습니다. 도둑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를 땅을 다 헌물해서 교회를 짓는데 그 크게 공헌했고 교회 재정 대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 도둑삼 이 주인은 그 근처 사는 많은 사람들을 다 소장놈으로 두르고 그들의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둑삼 이 주인이 장로님 될 줄 알았습니다. 15살도 많았고 이자익은 경상도 섬 출신의 외지인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마 이자익이 모습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해서 술렁거렸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이 도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금상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사체를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도둑삼 이 주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있던 머슴을 교회에서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도둑삼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 차이가 있었고 주인 머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머슴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는데 주인이 머슴을 섬긴다는 것은 상사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 후에 이 도둑삼 영수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익 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니까 그 신학교에 갔을 때 모든 학비, 생활비를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는데요. 저희 외할아버님도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신데 동창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자익 목사님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자익 목사님을 평생 동안 또 장로로서 목사님을 섬겼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장 목사님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는 교회사의 입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고 조석삼 장로님의 가정은 지금도 3대째 금상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모든 자손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조석삼 장로의 손자가 삼성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조세영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성경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성경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성김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고집, 교만,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걸 회개합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아랫사람들 무시한 것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오래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처음 믿은 사람 무시했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 섬기는 분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직원 부르듯이 야단친 것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우리가 받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 오고 비 오는데 남녀 성교가 그저 새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집 들어갈 때는 여기저기 야단 맞아갖고 어깨 축 늘어져서 기운이 다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될 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 섬김, 낮아짐을 본받아서 한국교회 역사에 기념하는 도덕사람 장로님 같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교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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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